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청문점TV입니다. 저희가 이제 선반을 제작해서 만들 때 보통 뭐 일반 합판이나 이제 저렴하게 사가시는 분들은 일반 합판이나 아니면은 오크 아니면 고무나무, 아카시아 이제 이런 식으로 선반을 제작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는데요. 2, 3회 샌딩 작업을 다한 다음에 이렇게 크라운 트리머 작업을 해서 저희가 출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고무나무 같은 경우에는 가구에도 들어가는 이제 하드우드 계열의 나무라서 선반으로 쓰기엔 적합하지만 이제 별도로 이렇게 샌딩질만 해서 출고하실 경우에는 색이 좀 밋밋한 감이 있어서 조금 심심하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는 이제 수성 바니쉬 작업을 한 다음에 출고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무나무에 수성 바니쉬를 바르면은 색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원목의 상태고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셔윈 수성 바니쉬를 저희가 스펀지로 도포를 해서 이제 어떤 느낌의 색상이 나는지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성 바니쉬 작업을 1회 도포가 끝나고 2시간 동안 건조를 시킨 상태고요. 스펀지로 처음에는 쫙 바르신 다음에 마무리하실 때는 나무의 결 따라 이렇게 천천히 마감을 하시고 나시면은 이런 느낌의 나무가 되는데요. 처음에 첫회 도포를 하셨을 때는 나무가 좀 일어나서 소리가 들리실지는 모르겠는데 면이 좀 거친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실제로 만져봐도 처음에 샌딩을 했을 직후보다 훨씬 더 거끌거끌해진 느낌이거든요. 이때 이제 사포질을 한번 해주시고 이제 2회 도포를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400번 사포를 진행을 합니다. 400번 사포로 뭐 재단을 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접어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접고 아까 쓰셨던 처음에 쓰셨던 스펀지를 이렇게 잡아놓고 사포를 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사포도 이렇게 결 따라서 사포질 해주시면 나무에 끼이는 일 없이 샌딩 작업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샌딩을 400번으로 한번 하신 다음에 다음 2차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사포 번수 선택이야 이제 개인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위에 한번더 바를 거기 때문에 그냥 면을 골라준다는 느낌으로 저 같은 경우는 400번 사포로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400번을 하게 되면은 아까 소리가 들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소리는 이렇게 훨씬 부드러워진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부드럽게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한번더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샌딩질을 전부 끝내셨다면 다음에는 이제 물티슈 같은 걸로 샌딩할 때 묻어 나왔던 나무 먼지를 전부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른 수건이나 아니면 건조를 시키신 다음에 이제 2회 도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2회 도포도 똑같은 방식으로 스펀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차 작업 후 1시간 정도가 경과된 상태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바르실 때도 이제 두번 바르시고 나면 다시 소리가 이렇게 꺼끌거리는 소리가 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포를 하실 때는 보통 저는
1000번 사포를 사용합니다. 1000번 사포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르셔도 되고 접으셔도 되고 상관이 없고요. 또저 같은 경우에는 스펀지를 말아서 이렇게 해서 다시 결 따라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아까 처음과 같이 부드럽게 되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업을 끝낸 모습이고요. 지금 이 상태가 아무것도 칠하지 않았을 때의 고무나무의 모습이고요. 이 상태가 수성 바느질을 3회 작업을 마친 모습의 고무나무. 결이 확실히 많이 살아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간단하게 스펀지와 사포 몇 장만 있으면은 이렇게 선반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바니쉬를 바르는 방법이었습니다.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